황후, 내 제국에 두 개의 태양은 필요 없어. 매서운 눈보라가 지는 밤, 평생을 바친 제국과 황제에게 버려졌다. 그렇게 죽음이 가까워지는 순간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. 적국의 대장군 타몬이었다. 제국에 대한 애정을 버리겠는가? 그런 게 남아있던가? 무능한 황제를 대신해 나라를 이끌었으나 끝내 나는 설산에 비참하게 버려졌다. 당신이 제국에 대한 애정을 버린다면 기꺼이 당신을 주워 도망가주지. 황후, 이제 당신은 내 것이야. 그러니 살아남아. 남편과 제국에게조차 버림받은 나인데 그런 나를 살리다니. 당신 속셈이 뭐야? 황후를 훔친 이는 누구인가? 네이버 시리즈에서 독점 공개.